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념 파괴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셋업 반드시 잘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제대로 파괴해 보겠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 셋업 하다 끝납니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요, 그냥 저한테 처음에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발 11자로 두죠. 클럽 뭐 스퀘어로 놓으려고 하죠. 그립 잡으려고 노력하죠. 그 다음에 허리 힘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죠. 셋업 하다 끝나요. 그리고 어깨가 열려 있으면 어깨도 닫으려고 노력을 하죠. 셋업 하다가 골프 끝납니다. 그런데 옥스윙의 최대 장점은 대충 쓰세요. 대충 쓰세요.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취해서 어깨가 열려 있어도 자 우측으로 쳐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이쪽으로 바라보고도 딱 보고 그쪽으로만 이제 내가 중심을 섰다고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갔다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아예 다른 거죠. 근데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셋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도 못 쓰게 해, 뭐 자유자재로 몸도 못 움직이게 해, 무조건 타겟 맞추고 어깨 밑으로 떨어뜨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스 나게 해, 이걸 가르쳐 주니까 절대로 셋업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옥스윙 멤버십에서 지금 통합 멤버십 옥스윙 7을 연습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컨벤셔널 스윙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스윙이에요. 하지만 이건 상급자 위에 상상급자가 해야 하는 스윙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유자재로 서서 편하게 서서 오른쪽으로 밀어쳐서 공을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스윙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드로우가 세게 걸리면 아무래도 공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 물론 그린에 올리는 건 쉽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린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경우, 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립 단단하게 잡고 어깨 아래로 떨어뜨리고 위로 올려서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한 이 스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상급자들이 피치 못하게 선택하는 그 셋업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업하다 끝난다니까요. 어깨 열려 있으면 어깨 열려 있다, 뭐 하면 뭐 한다 뭐 한다 하니까 점점 이렇게 결국엔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서 완전히 그냥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공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셋업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싶으면 다리를 벌리고 클럽 페이스 약간 닫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쳐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우측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도는 이 구질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들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구질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헤드업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여기에서 쳐서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스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막 흐느적거리면서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저한테 오시면 처음에 바닥 보면서 11자부터 맞춰요. 오른발 나와 있으면 큰일 나지, 왼발 나와 있으면 큰일 나지. 이거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립 이렇게 해서 잡고 언제까지 그렇게 치실 거예요? 아니 그 셋업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발끝선이 맞아야 되고 힙선이 맞아야 되고 어깨선이 맞아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니어 때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씩을 연습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진짜 셋업하고 어깨 아래로 어깨 위로 해서 공을 이렇게 똑바로 칠 수 있는 스윙을 할 때 필요한 셋업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스윙이 아니에요. 왜? 저는 공을 우측으로 나가는 걸 단속할 수 있는 손의 감각도 있고 또 내가 어깨를 제대로 넣었다가 위로 올리는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몸의 느낌도 있고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양만 따라 하다가 결국에는 끝나요. 불안하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선 되게 좋아.
지적질 할거 많어. 그 다음에 왜 우측으로 밀렸어요? 뭐 손목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끌고 내려올 때 여기서 이게 스퀘어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덮였으니까 후게 났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슬라이스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진 않지.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공 간에 놓고 우측으로 쳐서 공이 가운데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이것만큼 기대 가능성이 많은 스윙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옥스윙이에요. 아,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 스윙 구간에 직선이 없는데. 그래서 셋업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들에게. 선수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레벨에선 다 쓰잘데기 없고 뭐 등 구부리면 어떻고 오리공대기 하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우측으로 쳐가지고 가운데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이걸 갖다가 위로도 치고 멀리도 돌리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는데 좀 벗어나세요. 자유롭게. 그게 옥스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골프를 정말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스윙이 옥스윙이란 말이에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옥스윙이 뭔지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꼭 여러분의 자유로움을 속박하지 말고 자유로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멋진 샷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